다음 시간까지 고양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조사해서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. 숙제 없는 날이었네. 팀워크를 중요하게 볼 거예요. 이거 도별 과제였어? 그럼 수업 끝! 야호! 도전 갔다 와야지. 헤이! 어디 가? 조별 과제 역할 정해야지. 오늘 쿠키랑 이벤트 있네. 자, 그럼 박쥐 잘하는 걸 말해볼까? 그럼 자료 조사 좀 부탁할게. 조사 언제까지 가능해? 좋아, 각자 임무 잘 해올 수 있도록. 각자 하고 싶은 역할 있어? 배고픈데 매점이나 가자. 난 일도 몰라. 그럼 자기 오빠는 알아? 아니 빨리 정해야지 얘들아. 너가 조정해. 알았어. 그럼 누가 조사할래? 그럼 크리미가 PPT하고 쿠키가 자료 조사해줘. 내일까지 하고 다시 모이자. 나 내일 알바 가야 되는데. 나는 내일 할머니 제사라. 에휴, 그럼 각자 집에서 하고 보내줘. 아, 알겠어. 어째 불안한데. 다들 잘하고 있겠지? 호야! 다들 과제 잘 진행되고 있어? 카톡 카톡 To make it bigger or small. 여러분, 난 PPT 미리 만들어 놓을게. 1번. 왜 이렇게 불안하지? 과제는 무슨? 내일 가야지. 아, 또 다들 얼마나 있어? 쭉쭉 정리. 안 입실해야겠다. 자료 조사 오면 PPT 만들어야지. 아우, 왜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? 아, 또 미안해. 내일이 제사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었어. 나중에 뒤로 사줄게. 한 번만 대신 해주라. 부러워서 혼자 하고 말지. 자, 이제 각조 나와서 발표해볼까요? 야히! 망! 후후! 도전! 우리도 저렇게 했지! 그럼! 하, 진짜 잘했어요! 자, 다음 조 나와서 발표할게요. 바,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양이는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됩니다. 이 이유는 모릅니다. 난 모르겠다. 발표 마치겠습니다. 여기는 왜 이름이 혼자예요? 설마 혼자 했어요? 네, 네. 이 발표는 팀워크를 보는 발표였어요. 모두 F로 줄게요. 모두 F로 줄게요.